2022년도에 중등이 미용고시에 중국어 교사 티오가 없다는 충격적인 사전 예고가 있었어. 왜 그런지 알아? 너! 나가지마! 중국어를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학생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중국어를 더 재미있게 가르칠까? 라고 골머리 쓰시는 선생님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나갈 때 구독과 좋아요 까먹지 마! 2022년도에 중등이 미용고시에 중국어 교사 티오가 없다는 충격적인 사전 예고가 있었어. 왜 그런지 알아? 코로나 장기화로 반중 의식이 심해졌고 10대 학생들이 한자를 굉장히 싫어한대. 얼마 전에 내 채널 열심히 시청하는 한 구독자분께서 나한테 다음과 같은 문의를 했어. 교수님, 제가 듣기로 금년도에 중국어 교사 티오가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제 자녀에게 중국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어. 지금 현 상황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공부시키세요.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 알아? 국제적인 상황은 계속 바뀌게 돼.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중국 싫어할지 모르겠지만은 언제 중국이 또 호의적인 태도로 우리한테 잘해줄지 몰라. 게다가 그 거대한 중국 시장 개방할지 몰라. 그럼 그때 가서 중국어 이제 필요하다. 많이 벗겠다. 아이고 나 중국 공부 해놓을걸. 아이고 후회돼. 해봤자 뭔 소용 있겠어. 그지?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반중 정서가 심한 거 부인하지 않겠어. 아마 그 많은 젊은이들 다 영어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 너희들 친미파에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니? 아마 10중8구 아니라고 할걸? Nope. 이거 알아? 북한과 중국은 미국 엄청나게 싫어해. 근데 걔네들 어떠냐면 얼마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알아? 특히 중국 애들 영어 공부할 때 목숨을 걸어. 마찬가지야. 미국 애들도 중국 공부 열심히 해. 걔네들은 일단 이념을 떠나가지고 국제 정서에 부합한 인재가 되고 싶어서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야. 한 가지만 알아도 영어 말고 중국어도 유엔에서 쓰고 있는 언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 내 말 뜻은 무조건 중국에게 아부하라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중국을 잘 알고 중국어를 잘해야지만은 중국에서 아전인수식 억지 주장을 부려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우리의 실리를 철수했지. 게다가 중국의 거대한 시장도 접수할 수 있는 거. 내 말이 뭔 뜻인지 알겠지? 지금부터 절대 현 상황에 흔들지 않는 거야. 약속. 대부분 선생님들이 중국어 수업할 때 한자 따로 발음 따로 수업을 하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은 아이고 한자 머리 아파. 아이고 발음 지겨워. 누가 공부하고 싶겠어. 내가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좋아했던 반응이 좋았던 교수법에 대해서 공개해볼게. 잘 들어봐. 난 이렇게 했어. 자, 이게 뭐야? 요건 뭐고? 요것은 국제음표상 O가 되겠지. 이건 국제음표상 A가 되겠지. 하지만 중국어에서는 이게 어떻게 있냐? O가 아니고 우어. 요것은 으어.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우어, 으어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설명해줘. 그리고 나서 이제 발음 연습을 시켜봐. 난 이렇게 시켰어. 읽어볼래? 대대 오 맞나? 땡 더 러 워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필수 단어를 제시했어. 어떻게 하냐? 자 읽어봐. 자 이거 어떻게 읽어? OK I 맞나? 아니지. Work I가 되겠지. 자 워도 이것도 필수 단어고 그 아이도 필수 단어야. 학생들이 워도 좋아하지만은 그 아이 특별히 좋아해. 왠지 알아? 카와이하고 발음 비슷하니까. Work I 나 귀여워? 나 귀엽다. 됐지?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 대부분 학생들이 우리말 어순과 반대가 돼버리면 일단 거부 반응을 보여. 근데 어순이 똑같으면 귀를 열더라고. 쉽다 생각하니까. 중국어에도 우리말 어순과 똑같은 게 상당히 많거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나는 먼저 특히 초급에서는 어순이 비슷한 구문들 먼저 제시해서 연습을 시켰어. 자, 예를 들어서 우리말 중에서 나도 매우 귀엽다. 자, 이거 그대로 나열하면 된다. 나가 뭐야? 워지. 그 도는 예. 매우는 헌. 귀엽다는 可爱. 我也很可爱. 됐지? 쉽지? 그리고 또 하나. 한자. 아, 그래. 한자 나도 설명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중국은 한자이기 때문에 조금 해야겠지. 그치? 자, 근데 가급적이면 부수를 통해 설명해봐. 학생들 이해가 몇 배는 빠를걸? 듣는 학생들도 몇 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보자고.
이게 뭐야? 볼 간자가 되겠지? 이 볼 간자는 아는 학생들도 있지만 모르는 학생들도 상당수야. 하지만 밑에 있는 부수 이거 뭐야? 눈목자를 모르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 그럼 이게 뭘까? 눈목자는 눈동자과 상관이 돼. 그래서 결국은 보다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 쉽지. 그지?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다라는 동사가 되겠지. 발음은 어떻게 하냐? 따라해볼까? 칸! 쉽지? 자, 마지막 하나. 이것은 레벨이 좀 높을 수 있어. 우리말을 인지해가지고 번역한 거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놓일 수 있겠지. 너 왜 늦게 왔어? 하면 그 상대방이 나 못 일어났어. 자, 나 못 일어났어. 이것을 직역해볼까? 우와, 不能起床了. 不하고 러는 뭐야? 이것은 못하게 되었다가 되거든. 그래서 我不能起床了 하게 되면 난 못 일어나게 되었다. 나 죽었다는 뜻이지. 큰일 날 수 하고 있어. 자, 그럼 여기서 볼까? 나 못 일어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늦잠 잤어 라는 뜻이야. 어떻게 될까? 我起得很晚了 라고 해야겠지. 어때?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쉬운 단어들, 그 다음에 쉬운 한자로 비슷한 어순으로 나갈 수 있지만은 조금 어려운 것은 이렇게 인지를 시키고 번역시키는 훈련을 많이 하려고. 자, 어때? 와 닿는가? 내 채널로 와! 내 채널에 엄청 영상들 많아! 초급 중급부터 시작해서 10초 영상, 문화도 있고 춤추는 동작 무지하게 많거든? 와서 교수법도 정보 빼가고 낄낄대고 웃고 나 봐 웃기게 생겼지, 그지? 이러면서 우리 즐겁게 하는 거야. 올 거야 말 거야? 와야겠지, 그지? 나 목 빠지게 하지 말고 빨리 와줘. 나 기다리고 있을게.